이제 사출 성형 공정으로 들어가 보죠. 사출 성형 공정은 그 앞에서 한번 언급을 했었죠. 우리 동영상도 보면서 한번 했었는데, 뭐 동영상 뭐 다시 한번 볼까요? The following sequence illustrates the basic functions of an injection molding machine and the process by which plastic pellets are transformed into molded parts. Pellets are fed into the hopper. A screw conveys and melts the pellets within the barrel. Melted polymer is forced into the closed mold. The parts are formed. The polymer is cooled within the mold. The mold is opened. The part is ejected or removed from the mold. And the cycle repeats. 뭐 동영상에서 봤다시피 여기 뭐 그대로 그 동영상 내용을 써놓은 거죠. 펠렛도 전번에 설명을 했던 것 같고, 이제 계량, 가열, 가소화해서 그 고압으로 사출하고 냉각시켜서 요구하는 형상의 제품을 성형하고 그 금형으로부터 이제 이형 완성하는 제조 공정이다 해놨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출기의 어느 부분이 그 계량 가소화 사출을 담당하고 또 성형과 냉각은 금형에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형은 그 금형에 이제 이형 구조가 있죠. 이젝터 구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출기에서도 그 이젝터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사출기에서는 이젝터 시스템의 도움을 받게 되겠죠. 뭐 하여튼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건데 사출 성형 자체가 굉장히 이 복잡한 형상의 제품을 굉장히 짧은 시간에 완성할 수 있죠. 이게 사실 그 사출 성형 제품 같이 이 복잡한 제품을 단시간에 완성할 수 있는 공법은 거의 없죠. 또 완성할 뿐만 아니고 일단 이제 여기서 생산성이라고 그랬죠. 생산성도 굉장히 우수하고 또 여기 품질이 우수하다고 그랬죠. 이 품질은 주로 이제 그 외관 품질이죠. 보통 사출 성형 제품 자체는 후가공이 거의 없죠. 뭐 얼핏 생각하면 다이캐스팅 같은 공법도 굉장히 그 복잡한 제품을 짧은 시간에 완성을 할 수 있을 텐데 그 완성도가 외관 품질이라든지 치수 완성도 이런 것들이 사출 성형은 따라갈 수가 없죠. 사출 성형이 가장 그 생산성도 그 월등할 뿐만 아니고 품질 자체도 굉장히 우수하죠. 그렇지만 이제 이렇게 장점이 있으면 항상 단점도 있죠. 공법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아주 많은 변수가 존재하게 되겠죠. 상당히 이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많은데 그래서 요 변수들은 일단은 이제 첫 번째로 그 어려움을 주는 게 이 사출 성형 조건 이 조건을 잡는 것도 굉장히 어렵죠. 물론 이제 간단한 경우도 있지만은 뭐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어려운 경우도 있는데 뭐 조건에 그
그 제약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여기 또 해놨는데, 이제 성형 제품 자체에 결함도 생기고, 결함 립도 많이 발생하죠. 그 원인도 알아야 되고, 우리가 대책도 세울 줄 알아야 되는데, 이건 뭐 다음번에 하기로 하고, 일단 오늘은 그 사출 성형 조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먼저 한번 공부해보죠. 사출 성형 조건은 여기 그 뭐 시간당 유량, 다음에 뭐 압력, 시간 및 위치, 온도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서 요거는 조금 그 나중에 뭐 이거 나중에 알아보기로 하죠. 요 압력, 시간, 위치 요 얘기는 이게 사실은 그 성형 조건의 아주 기본적인 조건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제품 외관 품질을 만족시키기 위한 거니까 우리 요것보다는 먼저 시간당 유량하고 온도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죠. 사실 요 부분은 우리가 그 이론에서 공부를 한 내용이죠. 어디서 공부를 한 거냐 하면 아마 이론 공부하면서 그 우리가 이 플레잉 푸아세이유 플로우 하고 그 다음에 여기 히트 이케이션 하고 이걸 공부하면은 아마 그 이 사출 성형을 굉장히 깊이 있게 잘 이해할 수 있다 그랬던 것 같은데, 우선 지난번에 이제 그 문제풀이 과정에서 우리 여기 제품이 냉각되는 시간이죠. 이게 제품 추출 가능 온도로 설정할 경우 시간 T를 구하는 식을 유도하고 뭐 이렇게 쭉 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이제 잘 봐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사실은 그것 때문에 뭐 입문 잘 냈다고 볼 수도 있는데, 뭐 요 부분이죠. 요 부분. 특히 여기서도 요거죠, 요거. 그러니까 냉각 시간 자체는 제품 두께의 제곱에 비례하는 거죠. 제품 두께의 제곱에 비례하고, 물론 로가리즘 안에 이제 그 용융 수지 온도, 그 다음에 뭐 여기는 제품 추출 가능 온도라 그랬는데 금형 온도도 있는데, 용융 수지 온도, 금형 온도 이런 것들이 있지만은 가장 그 이제 심각하게 영향을 주는 거는 제품 두께죠. 냉각 시간이 바로 제품 두께의 제곱에 비례하기 때문에 그 사출 성형 조건도 이 제품 두께하고 굉장히 그 민감하죠. 제품 두께, 특히 이제 제품 두께하고 민감하고 여기 온도는 항상 제품 두께하고 민감하죠. 금형 온도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유동 거리라 그랬죠. 여기 또 유동 거리도 사실은 이게 유동 거리 제품 두께하고 여기서도 이제 온도에 대해서는 유동 거리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우리 그 유동거리는 강의 요약에서 한번
전번에 그때 한번 설명했죠. 여기서 보면 우리가 그 압력이, 만약에 압력이 일정하면 유동 거리는 바로 요 두께에 비례하겠죠? 그러니까 h분의 u가 상수, 이 조건이 있었죠, 전번에. 레이스 트랙 이펙트 이제 설명하면서 했으니까. 유동 거리라는 거는 결국은 속도에다가 시간 곱한 거니까 그 속도 자체가 두께하고 비례하는 거죠. 두께와 유속은 비례하니까 결국은 그 유동 거리도 그 제품 두께하고 굉장히 밀접하겠죠. 네, 제품 두께를 중요하게 이제 생각한 게 뭐 아까 히트 이퀘이션에서 설명했지만 냉각되는 시간, 냉각되는 시간 자체가 그 제품 두께의 제곱에 비례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걸 한번 좀 정리해 보면 그 지난번에 그 이렇게 이제 뭐 금형이 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수지가 이렇게 들어온다 그러면 여기서 수지가 이렇게 쳐들어간다 그랬죠? 그래갖고 우리가 고하층이 이렇게 형성된다 그랬는데 이 고하층 두께가 고하층 두께보다 이 수지가 흘러갈 수 있는 통로는 이 제품 두께에서 고하층 두께를 빼야지 되겠죠? 이거를 DM이라 그랬고 이쪽에서 그 용융 수지가 들어오는 그 시간당 유량, 시간당 유량이 뇌가 커지면은 TM도 같이 커진다 하는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제품 두께가 그 두꺼우면은 뭐 이 통로가 충분히 확보할 수 있겠죠. 이 통로를 충분히 확보하기 때문에 그 요 시간당 유량이 좀 작아도 전체적으로 그 제품을 뭐 여기가 제품 끝이라 그러면 끝에까지 다 이렇게 충진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겠죠. 근데 이제 제품 두께가 얇으면 이 냉각 시간이 또 제품 두께의 제곱에 비례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제품 두께가 2mm, 여기서는 이제 2.5mm였죠. 아마 시험 문제에서는 2.5mm였는데 그 2.5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11초 정도 냉각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그럼 만약에 2.5짜리가 뭐 절반 수준 1.25 정도로 되면은 지금 L 제곱에 비례하는 거니까 11 곱하기 2분의 1 제곱이죠. 그렇게 되면은 4분의 11이 되겠죠. 그러면 뭐 한 그 냉각 시간이 뭐 한 3초가 채 안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제품 두께에 대해서 굉장히 요 시간당 유량을 굉장히
그러니까 제품 두께가 얇아지면 시간당 유량도 굉장히 커져야 되겠죠. 굉장히 커져야지 정상적으로 사출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또 이제 요 얘가 커지려면 결국은 우리가 여기도 있네요. 여기서 이 Q가 커진다는 얘기니까 여기 커져야죠. 여기 커진다는 얘기니까 얘는 W분의 Q라고 생각해도 좋죠. 얘가 커진다는 얘기는 만약에 두께가 일정하다 그러면 두께를 그 상수로 고정했다 그러면 라운드 P 라운드 X가 커지는 수밖에 없죠. 라운드 P 라운드 X가 커진다는 얘기는 여기서 여기 압력이 P1이고 이쪽이 P2고 그 다음에 여기 거리가 이제 L이라 그러면 결국은 라운드 P 그 수식에서 라운드 P 라운드 X는 이제 뭐 마이너스 값을 가지니까 P2 마이너스 P1의 나누기 L이 되겠죠. 뭐 P2는 유동 말단이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유동 말단이라고 생각하면 얘는 그 대기압하고 같다고 보고 우리가 그냥 0메가 파스칼로 볼 수도 있겠죠. P1은 얘가 이제 굉장히 커져야 이 시간당 유량을 키울 수가 있는 거죠. 얘를 결국은 이제 푸아세 이후 그 플로우에서 보면 바로 요 값이 여기 그 결국은 플로우 레이트 자체는 바로 압력하고 다른 게 아니죠. 별로 압력하고 플로우 레이트는 다르다고 볼 수는 없죠. 그러니까 플로우 레이트를 일정하게 주느냐 뭐 압력을 그 입력으로 주느냐 플로우 레이트를 입력으로 주느냐 하는 문제지 그 뭐 그러니까 플로우 레이트하고 압력하고는 그 아주 긴밀한 연관관계가 있는 거죠. 이거를 뭐 따로 떨어뜨려서 생각할 수는 없고 요 앞에서 아마 그런 얘기도 했었죠. 참 우리가 경계 조건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플로우 레이트 같으면은 속도를 이제 그 정해주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결국은 앞에서 얘기했듯이 노이만 경계 조건 이 플로우 레이트를 컨트롤하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압력 여기선 요 P1이 되겠죠. 저 P1을 갖다가 컨트롤한다 그러면 얘는 바로 디리클레 경계 조건하고 연관이 있겠죠. 결국은 그 시간당 유량하고 압력은 그 서로 다른 게 아니라고 보면 되죠. 앞에 우리 크리핑하고 릴렉세이션 그 봤듯이 그런 식으로 이해하는 게 그렇게 이해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사출 선형 조건은 바로 시간당 유량하고 결국은 온도죠. 온도는 그 일단은
용융 수지 온도가 높으면, 온도에 관해서는 여기서 보면은 이거죠. 용융 수지 온도, 그 다음에 금형 온도. 용융 수지 온도하고 금형 온도하고가 그 중요한 이유는 바로 요 히트 이케이션 때문에 중요하기도 하고, 히트 이케이션 때문에 중요하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점도죠. 점도. 점도는 여기서 보면 요 까만 그래프가 200도. 그 다음에 요 무슨 색깔이라 그러나요? 속색이라 그러나? 얘는 이제 240도. 온도가 높아지면은 점도가 차이가 많이 나죠? 이게 전번에 로그 스케일이라 그랬죠? 로그 스케일이기 때문에 이걸 보는데 주의해야 된다 그랬는데. 여기서 보면, 여기가 1000이면, 여기는 뭐, 한, 2000, 3000, 4000, 5000, 뭐, 그 정도 되겠죠? 온도가 이제 40도 차이가 나는데, 말고 여기서 볼까요? 여기서, 여기서, 온도 스케일을 하면 안 돼요. 뭐 하여튼 요 쉐어레이트 한 500에서부터 보면 요 온도가 아마 10도씩 아마 10도인가 5도인가 끊었을 텐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9 8 9 10 이게 아마 5도씩 끊은 것 같아요. 5도씩 끊었으면 여기서 지금 점도는 한 100밖에 안 되죠? 그 여기 점도는 한, 그, 300이 되니까, 점도가 한 3배쯤 나오는 거죠? 온도에 의해서. 그 정도로, 그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용융 수지 온도는, 우선 온도가 높을수록, 점도가 있는 거죠. 점도. 낮은 점도를 유지할 수 있죠. 낮은 점도를 유지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냉각 시간하고 관계해서 제품 두께 또 유동 거리 이런 것도 다 같이 고려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정도. 그 다음에 여기 앞에 이제 수지의 열안정성 얘기했죠. 수지의 열안정성이 좋은 수지도 있고 나쁜 수지도 있고 그렇다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점도가 높은 수지가 보통 열안정성이 안 좋다고 그랬죠. 보면 점도하고 열안정성. 그래서 보통 점도가 그 높은 수지는 그 분자가 뭐 가지 구조도 좀 복잡하고 분자량도 좀 크고 뭐 이런 거라 그랬었죠. 그래서 용융 수지 온도는 높을수록 그 수지의 디그레이드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디그레이드라는 것도 우리 그 시험에서 한번 했었죠. 게이트 8mm 두께 1mm의 요 게이트가 시간 3초 이내에 사출 가능한 제품에 최대 부피, 뭐, 해서 네트워크 쉐어레이트를 얼마로 지정을, 최대 허용 벌크 쉐어레이트를 지정을 한다 그랬죠. 요 문제.
문제도 우리가 풀어봤으니까. 지금 요 부분은 이제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뭐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은 이제 이 온도가 그 낮아야지 냉각 시간이 짧겠죠. 우리 히트 이케이션에서 보면 그 TM이 작아야 그 냉각 시간이 적게 나오겠죠. 여기서 이렇게 됐으니까 당연한 것 같고, 뭐 이렇게 온도에 대해서 용융 수지 온도는 요 정도 이해하고 있으면 되겠죠. 뭐 여기 재질별 적정 용융 수지 온도라고 소개는 해놨는데, 이게 사실은 같은 패밀리라도 요 ABS 이제 이런 거를 패밀리 네임이라 그러는데, 요 같은 ABS라도 요 온도는 사실은 천차만별이죠. 가능하면은 이제 여기서 이렇게 보면 뭐 recommended processing 추천하는 그 조건들이 이렇게 나와져 있는데, 그래서 뭐 용융 수지 온도 범위도 이게 지금 이건 깊이네요. 깊이인데 230에서 280도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볼까요? 여기 폴리프로필렌 PP죠? 뭐 200에서 300도 뭐 이런 식으로 좀 굉장히 틀리죠. 가능하면 좀 정확한 데이터를 얻고 싶으면은 이렇게 그 몰드플로우 데이터베이스 같은 거를 그 이용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아니면은 그 수지 공급 업체, 플라스틱 수지 공급 업체에서 추천하는 값을 얻는 게 가장 이상적이겠죠. 그 정도 이제 그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금형 온도는 뭐 제품 두께 유동 거리는 이 용융 수지 온도하고 같은 얘기고, 그 금형 온도를 높게 세팅할수록 고압충 두께가 이제 얇아지고, 금형 온도가 낮아지면 냉각 시간이 짧아지는 거, 뭐 당연한 얘기죠. 이것도 뭐 히트 이케이션만 봐도 TW 값을 이제 굉장히 낮춰줘야지 이제 유리하게 나오겠죠. 뭐 얼마든지 이제 그렇게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 용융 수지별로 금형 온도 범위인데, 얘도 그 뭐 일반적으로 이제 이렇게 돼 있지만은 가능하면은 얘도 이제 금형 온도는 이렇게 최소 몇 도, 최대 몇 도 이렇게 다 주죠. 그 다음에 수지 공급 업체에서 제공하는 그런 데이터를 얻을 수 있으면 가장 좋겠죠. 이건 이제 일반적으로 참고하라고 이제 이렇게 해놨는데, 아, 그리고 이제 이 시간당 유량이죠. 이 시간당 유량은 하여튼 굉장히 골치 아픈 문제죠.
이게 뭐 골치를 안 아플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거를 사투리 성형 조건을 이거를 그냥 말로 설명하면은 참 이해하기가 힘들 거고 우리가 좀 CA 도움을 좀 받아보죠. 그래서 지금 우선 지금 이렇게 생긴 제품에서 런너를 뭐 이렇게 구상은 잘 안 하겠지만은 그 런너가 이렇게 생겼다고 치고 얘는 지금 하트 런너죠. 하트 런너가 이렇게 구성이 돼 있고 여기서 이제 그 인젝션 포인트가 이쪽인데 이런 경우에 그 몰드 플로우에 보면은 몰딩 윈도우 어넬리시스라고 그 사출 성형 조건을 검토할 수 있는 기능이 있죠. 얘를 보면 우선 처음에 이렇게 그 여기서 보면 이제 사출 시간하고 금형 온도하고 지금 그 결정되어 있는 온도는 지금 여기 있는 건 이제 멜트 템퍼러처인데 그러니까 용융 수지 온도인데 얘는 손을 올렸다 내렸다 하면 이제 움직이게 돼 있죠. 움직이게 돼 있는데 그랬을 경우에 지금 여기서 그 뭐 요 중간이면 60도에서 뭐 여기 이 정도 뭐 1.9초 정도 2초 정도 되면 그 용융 수지 온도가 220도일 때 계속 안전해 보이죠. 이제 이 금형 온도는 이제 40도에서 80도까지 범위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서 이제 중간 정도로 그냥 지금은 잡은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참 그 가장 요 초록색이 이제 가장 그 선호하는 부분이고 만약에 빨간색이 나왔으면 이건 사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고 노란색 부분은 지금 사출은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이제 이렇게 그 사출 가능한 영역이 어딘지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요 품질을 보면은 여기서 이제 금형 온도가 이거는 사실은 여기서 이제 세팅하게 돼 있는데 눈금이 지금 이렇게 한 눈금이 커서 60도로 세팅이 잘 안 돼서 지금 57.78로 해놨는데 여기서 보면은 품질은 이 숫자가 높을 때가 가장 좋은 품질이죠. 여기서 보면 지금 1.724초의 품질도 한 0.87 정도 뭐 이렇게 나온다고 돼 있죠. 사출 성형 제품에서 이제 품질이 되는 거는 사실은 그 뭘 기준이냐 하면 그 유동 선단 온도라 그러는데 여기서 용융 수지 온도하고 유동 선단 온도가 그 차이가 작으면 작을수록 품질이 좋다고 생각하는 거죠. 유동 선단 온도가 그 용융 수지 온도하고 그 차이가 작을 때 품질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여기서 보면 이제 아까 220도 뭐 여기 한번 볼까요? 이제 220도 정도
이렇게 맞으려면 220도면 이 정도 되겠죠. 이 정도 나오나요? 1.8초 220도 얘하고 이제 맞추려면은 뭐 조금 뭐 1.7몇초 이렇게 가겠죠. 221.1까지 가려면 뭐 1.7 아까처럼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 용융 수지 온도하고 유동 선단 온도가 그 가장 차이가 적을 때가 품질이 이제 가장 좋다고 보는 거죠. 요거하고 실제로 요거하고는 그런 맥락에서 이제 나온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사실 유량을 그 시간당 유량이 나오는 거죠. 시간당 유량이 나오는 건데 인젝션 타임이 나왔다는 얘기는 사출 속도가 나왔다는 얘기는 사출 시간이 나왔다는 얘기는 이 전체 볼륨이 있을 테니까 그 볼륨을 요 사출 시간으로 나누면 결국은 시간당 유량이 나오는 거죠. 이제 시간당 유량이 결정되는 거는 그거하고 이제 마찬가지죠. 이렇게 시간당 유량이 결정되는 거하고 마찬가지인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이제 짚고 넘어갈 게 압력이 얼마나 여기 요 압력부터 유동 말단까지 압력이 최대 얼마가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여기서 이제 보면 뭐 1.7도 뭐 1.7초 뭐 요때 굉장히 밑으로 와 있죠. 얘가 지금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요 압력은 나중에 이제 여기 노즐 불에서 압력하고 거의 같아질 텐데 그러면 최소점에서 품질도 가장 뭐 좋은 식으로 아주 이상적으로 잘 맞은 거죠. 얘는 지금 조건이 이렇게 이상적으로 아주 잘 맞으면은 참 그야말로 그 사출 성형 조건 설정하기가 굉장히 좋죠. 사실은 저러면 이제 굉장히 좋은 거고 이게 이제 땅 예를 볼까요? 이거는 아주 이상적인 거고 지금 이 제품 같으면은 우선 이 제품 두께가 엄청나게 얇죠. 이 제품 두께가 굉장히 얇은데 여기서 한번 보면 프로퍼티를 보면 0.5mm 밖에 안 되죠. 퍼티가 0.5mm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얇은 거죠. 아까 그 제품은 거의 한 3mm 정도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 경우는 조언을 보면, 이 프리퍼드는 아예 안 나오죠. 여기서. 사출 시간이고 금형 온도 뭐 63.6초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뭐 프리퍼드는 아예 없고 이제 가능한 부위가 굉장히 빠른 속도 인젝션 타임이
짧다는 거는 그 시간당 유량이 굉장히 빨리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품질도 보면 여기서 이제 용융 수지 온도가 요거는 지금 아마 그 제일 잘 나오는 걸로 맞춰놓은 것 같은데 품질이 제일 좋은 걸로 품질이 제일 좋은 부분으로 맞춰놨죠. 그렇네요. 품질이 제일 좋은 부분으로 맞춰나갔고 지금 여기서 보면 이 인젝션 타임이 0.3초 정도밖에 안 나왔죠. 사출을 0.3초 이내에 끝내야지 그 품질이 이제 제대로 나온다는 거겠죠. 그 여기서도 이제 270몇 도였고 뭐 273도니까 이 정도 되나요? 여기서 이제 한 0.3초 0.3초 한 이 정도 이 정도 가 있어야지 그 품질이 가장 좋게 나온다는 거겠죠. 그리고 이때는 이때 이제 우선 그 용융 수지 온도 보면 여기서도 이제 63.33, 274.7 하면 뭐 거의 이 정도에서 뭐 0.3초 부분이 이제 이렇게 나오네요. 비슷하게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이때 문제가 되는 게 여기서 그 맥시멈 압력 강하니까 최대 압력 강하는 결국은 이 끝에를 그 대기압이라고 보고 0이라 그러면은 여기서 압력이 나온 거겠죠? 그게 이제 최대 압력 강하가 될 텐데 이 여기서 보면 지금 이게 96.66 메가파스칼인데 이러면은 센티미터 제곱당 약 1톤이죠. 그러니까 사출기 견딜 수 있는 그 노즐에서 사출압이 보통 그 최대로 뭐 1500에서 2500kg 아니면 뭐 3000kg까지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그 정도 수준이니까 지금 굉장히 높은 수준이죠. 그 다음에 이런 데는 뭐 거의 뭐 초과할 수도 있겠죠. 이런 데 가면은 뭐 그 사출기에서 사출을 못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제품이 얇고 그러면은 사출 조건을 이렇게 설정하는 게 굉장히 어렵겠죠. 여기 지금 여기 그림에 있는 이 제품 같은 경우 굉장히 쉬웠는데 지금 이런 제품은 또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겠죠. 뭐 그 정도 뭐 이해하면 되겠죠. 특히 이제 제품이 이제 얇을 경우 사출 조건을 그 설정하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유량을. 아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보압 설정을 하는데 이 보압 설정은 앞에서 요거죠 요거 그 압력 시간 및 위치 품질 때문에 이제 주로 설정하는 거라 그랬었는데 보압 설정은 아 일전에도 한번 얘기는 했었죠. 우리가 그 홀드 프레셔라는 얘기를 아마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충진이 완료가 됐어도 그 용융 수지가 온 그 냉각되면서 수축을 하게 되죠. 수축되는 양만큼 보충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 사출할 때는 우리가 그 유량을 제어하죠. 유량을 제어하니까 결국은 요 그 노이만 경계 조건으로 제어를 한다고 보면 되는데, 이제 수축된 그 수지를 보충할 때는 우리가 이 압력 제어를 하죠. 다시 얘기해서 이제 디리클레 경계 조건을 준다고 보면 될 텐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 유량 제어를 하게 되면 얘가 너무 그 금형 내에 압력이 높이 올라가는 거죠. 압력이 높이 올라가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파팅이 있으면 이 압력 하중에 의해서 이 금형 파팅이 벌어져서 플래시 같은 게 차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사출기 자체도 그 과도한 하중을 받아서 뭐 플레이튼이라든지 뭐 타이바라든지 이런 데 말썽이 생길 소지도 있겠죠. 사출기 금형 보호를 위해서도 필요하고, 뭐 여기 열적 수축 보안은 여기 해놨네요. 그리고 이 보압을 주는, 보압은 실질적으로 그 요 게이트가 제품보다 이제 항상 작죠. 게이트가 이제 요 제품 두께보다는 이제 항상 작게 설정이 되는데, 이 게이트가 굳을 때까지 보압은 계속 준다고 보면 되는 거겠죠. 게이트 슬링 시까지, 게이트가 냉각돼서 더 이상 수지 유입이 안 될 때까지 보압은 계속 작용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여기 게이트 두께는 뭐 일반적으로 제품 두께의 25에서 75% 정도를 주는데, 결정형 수지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그려놨죠. 요 수축량이 크기 때문에 요 게이트를 가능하면 더 이제 두껍게 해줘야 보압을 안정적으로 오랫동안 작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유량 제어에서 압력 제어로 이렇게 바꾸죠. 바꾸는 이유는 우리가 그 수축은 보완을 해야 되는데, 수축 보완 하기 위해서 그 뭐 계속 압력은 주지만은 그 과도한 압력 하중이 걸리지 않도록 압력을 직접적으로 이제 제어를 하게 되는 거죠. 유량 제어를 하면은 압력을 직접 제어하는 것보다 굉장히 그 압력에 대한 제어를 잘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압력을 좀 더 섬세하게 제어를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유량 제어에서 압력 제어로 그 제어 모드를 바꾸는 거죠. 네, 그때 이제 그 압력 제어로 바꾸고, 압력 제어로 바꾸는 그 시간, 뭐 인젝션 타임이라고 보면 되겠죠. 인젝션 타임 얼마에서 바꾸는지, 또는 그 사출기 스크류 위치에 따라서 바꿀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시간 또는 위치에 따라서 이제 그 유량 제어에서 압력 제어로 바꿀 수가 있겠죠. 그렇게 이해하면은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 같아요.
보압 설정은 그래서 한다는 거, 뭐 여기서 언급했듯이 플래시 문제라든지 사출기 또는 금형의 강도적인 그 고려를 하기 위해서 그 보압으로 전환을 시키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 다음은 이제 냉각하고 이제 취출, 이거는 이제 뭐 좀 디테일한 내용이긴 한데, 이 제품에 따라서 어떤 제품은 이제 여기 정밀 제품이고요, 이쪽은 그냥 일반 상업용, 이쪽은 그 뭐 우리 시장에서 파는 뭐 바가지라든지 뭐 이런 거 생각하면 되겠죠. 김치통, 뭐 김치통도 요새는 좀 더 고급스럽게 만들겠지만 뭐 바가지 정도 생각하면 되겠죠. 그런 거, 그런 제품. 이쪽은 시장 제품, 이쪽은 일반 상업용, 이쪽은 이제 정밀 제품. 그래서 이 그 추출 온도를 이렇게 달리 그 설정해 갖고 쓰는 거죠. 그러니까 좀 정밀한 제품일수록 그 이제 추출 온도를 낮게 설정을 하고 그 좀 시장에서 그냥 간편하게 쓰는 그런 제품은 좀 높이 설정을 해서 냉각 시간을 줄이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사출 단가를 줄이려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뭐 이때 이제 물론 그 제품 외관에 결함은 없어야 되겠죠. 결함 없는 범위에서 이렇게 온도를 다르게 설정해서 쓸 수 있다는 거, 그걸 표시한 거죠. 그 정도 뭐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성형 제품의 결함 원인 대책은 좀 시간이 걸리니까 다음에 하죠.